보이스 퀴즈 우승자 김윤설입니다. 아, 보이스 퀴즈 우승자였군요. 가사를 실수를 해가지고. 가사는 괜찮아요. 가사 그러나... 틀렸을 때 약간 다 막 하얘졌어요? 아니면은 집중을 해서 노래를 불러낸 것 같아요? 어떤 단어라도 생각하려고 생각했는데 딱 찾아가지고. 아, 봤어요. 이게 윤상 씨 곡이거든요. 윤상 씨 멜로디가 되게 앞에가 섬세하고 이쁘잖아요. 맞아요. 실수한 거 말고는 사실은 진짜 나무랄 데 없이 잘 부르고. 가사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스스로 많은 레인지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분의 목소리로 다른 노래를 또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발라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정 전달이 더 잘 될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부르는 노래는 그게 또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중간에 가사가 틀려서 오히려 멘붕이 왔던 게 자기 감정이 그냥 그대로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더 개인적이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 노래의 가사와 가장 근접했던 나의 개인적인 거를 끌어냈을 때 사람은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사실적인 노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함께하고 싶은 코치를 선택을 하시죠. 제가 선택한 코치님은 자기 감정이 그냥 그대로 들렸던,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제가 선택한 코치님은 김정국 코치님입니다. 저요? 김정국 코치님입니다. 저요? 너무 고마워요. 선택한 이유라고 이유를 해요. 저는 이제 오늘 김정국 코치님이 도와주시면 인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신 거라 생각하고 다음 라운드 때는 장난 없게 준비해가지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준비했어요. 형 아빠 미소, 아빠 미소. 아, 진짜. 자, 김윤설 씨는 이제 김준국 코치님과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정을 더 건드릴 수 있는 노래, 고음이라 이런 데서 본래의 기량을 좀.